어디 보고 말해야 돼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초등학교 6학년 오만복입니다. 제가 만복이 아빠 오달성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 제가 만복이 엄마 남미순입니다. 예, 엄마. 안녕하세요. 만복이 언니 오순복입니다. 오대복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우리 다섯 식구입니다. 차렷! 경례! 인사! 웃지마! 위로 아래로 오른쪽 시원하게 한 바퀴 돌리고 왼쪽. 어디 보자. 오늘도 뭐 특별한 건 없네. 아이고, 가봐. 감사합니다. 응. 안녕히 계세요. 참! 저 당분간 못 올 거예요. 어? 할 일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울고 있는 널 바라만 볼 수 없어서 내 맘 모두 담아서 들어가. 네, 엄마. 네, 예. 부차장. 예, 감사합니다. 결과고. 감사합니다. 세팅. 세팅. 좋아. 다녀왔습니다. 마르크, 맞은편 스타 계획 알지? 빌린 외상값도 좀 받아오고. 네. 배달 매니 딜레이어도 오토바이 조심조심. 오케이? 네, 사장님.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여보세요? 네. 네? 맞아요. 이회영. 마이 와이프. 리 엄마예요. 어디요? 지금요? 고. 네, 바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래? 누가 봤대? 애 엄마 맞대? 네, 서울에서 봤대요. 우리 리 엄마 맞나 봐요. 아이, 뭐해? 그럼 퀵클릭 고!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갔다 올게요. 언덕 우리 리오 좀 부탁해. 네. 마르크! 아, 돈 기부! 아휴, 이번엔 진짜 해야 될 텐데. 에이, 참. 뭐해? 배달 가야지. 어, 그래. 아하, 아우치!
엄마,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아이고, 됐네요. 얼려 들어가셔. 응? 아이고, 얘가 또 이렇게 끈풀려서 다니면 넘어진다니까. 아이고, 식탁 위에 녹즙 올려놨으니까 가자마자 먹어. 맛없다고 먹다 버리지 말고. 응? 그냥 코잡고 후루룩 마시면 돼.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리오 좀 데리고 와. 언니한테 세탁기에 있는 빨래 좀 널으라 그래. 그리고 참, 오빠 또 학원 안 가고 헛짓거리 하고 있으면 당장 전화해, 알았지? 이번엔 귤 껍질 가겠냐? 카트 메고 빨리 달리기는. 만두야, 이거 봐. 완전 길지? 좀만 더 하면 기내서 성공할 것 같지 않냐? 계속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한다. 하지 마. 하지 말라 했... 아, 진짜! 아, 아깝다! 가서 뭐 될래? 아, 아까워. 아,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오늘도 저희 왕대박 쇼핑몰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왕대박 쇼핑몰은 최상의 품질과 격전 오픈 쇼핑 문화를 선도하는. 아, 맞다! 격전 오픈! 아, 역시 신은 공평해. 너에겐 머리를, 나에겐 미모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요즘 관리사무소 바쁘다며. 내일이 쇼핑몰 면접 보는 날이잖아. 연습해야지. 그래, 언니야. 이번엔 제발 꼭 붙어라. 그리고 엄마가 빨래 널을 해. 직진 좌회전 스톱 비상등. 네, 막과 정성을 다하는 만복성입니다. 아우, 네, 아우, 그럼요. 출발했죠. 아, 이제 거의 도착할 때 됐어요. 네. 아, 이 양반은 도대체 어디로 센 거야? 김간호사? 오늘은 김간호사 좋아하는 군만두. 자, 안에 계시지? 들어가도 돼? 에이, 예. 고마워. 선생님, 프로그램 제목이 뭐랬지? 해피하우스. 우리 같은 입양 가정이 몇 팀 더 나온대. 10월 생방송이라며. 그럼 너 요즘 인터뷰하는 건 뭐야? 아, 그건 방송 중간중간에 자료로 넣는 건가 봐. 장기자랑도 한다며. 넌 뭐 할 건데? 아, 노래요. 노래 하려고요. 제목은 편지. 아, 이유요? 한 사람이 그 노래를 꼭 들었음 해서요. 그래서 꼭 불러보고 싶어요. 아, 참! 식구들한테 비밀이에요. 근데 리오는 계속 말 안 해? 혹시 못하는 거 아닐까? 그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마르크 삼촌 앞에서는 하나 봐. 며칠 전엔 삼촌을 빤히 보더니 엄마는 왜 안 와? 하고 묻더래. 만보가, 너도 처음 집에 왔을 때 리오처럼 말 잘 안 했어? 아니요, 전혀요. 우리 만복이는 안 그랬어요. 이 만복이가 7살 때네요. 1월에 친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뜨고 곧바로 저희 집에 들어왔으니까. 가만, 어디 보자. 1, 2, 3, 4. 7년, 8. 7년. 그래, 7년. 역시 당신은 빨라. 만복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빨라요. 시끄러워. 만복이가 이제 3살 때까지는 순천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부모가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만복이 엄마랑 이렇게 저희 식당 맞은편 빌라로 이사를 온 거죠. 그렇지.
아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만복이가 짜장면을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 네. 특히 이가 만든 짜장면. 아이, 그렇지. 그러니까 뭐 친엄마랑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이제 가게 짜장면 먹으러 꼭 오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산 첫날부터 그냥 식구였어요, 우리는. 그렇지. 이렇게 레미는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끝. 리오야, 누나가 뭐 보여줄까? 리오야, 이거 누나야. 누나 춘천 살 때. 완전 애기지. 만보가! 깜짝이야. 뭘 하길래 불러도 몰라. 왜? 배달 좀 갔다 와. 네 아빠 배달 보내놨더니 또 세워라 내워라 한다. 응? 엄마도 이제 놓고 좀 해. 아무 때나 불쑥불쑥 사람 놀라게 하지 말고. 생뚱맞게 갑자기 뭔 놈이 노크야? 저거 사춘기인가? 우리도 나가자, 리오야. 아저씨. 아저씨. 아, 만보가? 저 그릇 가져가요. 언니는 잘 있지? 아저씨. 그저께 또 술 먹고 우리 언니한테 전화했죠. 어떻게 알았냐? 지난주엔 관리사무소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셨다면서요? 아, 아저씨는 어쩜 그렇게 우리 언니가 싫어하는 집만 골라가면 일주일에 하나씩 보여준대요. 아, 그러게 말이다, 만보가. 아니, 처제, 나 좀 도와줘, 어? 아, 도대체 순복 씨 마음을 모르겠단 말이지. 저기, 언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우리 언니요? 언니는... 언니는? 무조건 잘생기면 돼요. 여보세요? 진짜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날 뵙겠습니다. 처제, 처제! 나 방송 잡혔어. 그 알지, 그 저 불의 명가수. 나 거기 나간다고. 헐, 진짜요? 당장 언니한테 가서 전해. 좀만 기다리라고. 한준, 곧 성공한다고! 아, 그리고 저기, 저 탕수육 하나 갖다 줘.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로다가. 방송 날짜가 언제라고 그랬지? 몇 번을 말해, 15일. 봐봐, 어디 보자. 1, 2, 3. 어? 다음 날이 우리 만복이 졸업식이네? 우리 막둥이는 졸업 선물로 뭐가 제일 갖고 싶어? 나 쌍절구. 에이, 숟가락으로. 선물? 어. 없어? 뭐든 다 말해봐, 응? 싼 걸로? 에휴, 엄마 내한테. 만복아. 언니한테 말해봐. 뭐 가지고 싶어? 누나 나 쌍절곤. 애를 숟가락으로.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그래도 무조건 싼 거? 마르코, 저 텔레폰 온 거 어떻게 됐어?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봤는데 리 엄마 아니에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리 엄마랑. 에휴, 모진 사람. 저렇게 어린 것을 놔두고 어째 그래 소식 한 번이 없어. 아줌마 내리세요. 내려 사이드 안 풀었잖아. 탈락해. 안 돼요. 아줌마 탈락. 맥트로피온 눈꺼풀 건물. 맥트로피온 눈꺼풀 건물. 주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를 찾겠습니다. 는 뭐냐니까? 이름 모를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울고 있는 바람은 볼 수 없어서 내 맘 모두 담아서 너에게 편지를 써. 고단한 이 세상 속에 지쳐 있는 너, 혼자였던 내게 위로가 되고 나의 전부. 오늘의 전설을 소개합니다. 엄마, 아빠! 아저씨 나온다! 어느 날 희성같이 나타나 이 땅에... 아이고, 저 친구 말로만 가수인 줄 알았는데 진짜 가수네. 이렇게 보니까 인물도 있구만.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게. 오늘의 전설은 우리의 여보, 영원한 어린 내일 당장 사진 찍고 사인 받아와가지고 가게에다가 크게 걸어봅시다. 에이, 조조. 아저씨 이제 노래 시작한다. 아이고, 자네가 더 시끄러워.
이렇게 울고 있는 널 바라만 볼 수 없어서 내 맘 모두 담아서 너에게 편지를 써. 목소리도 좋네. 아유, 노래도 곧잘하네. 그러게. 그래도 떠올려줄래 처음 내게 왔었던 그 여름밤 너의 환한 미소를 혼자였던 내게 위로가 한준이란 친구 맞아? 나의 전부가 되고 나를 안아주는 사랑이 되고 이런 너를 영원히 지켜줄 거야 변함없는 시간이 돼줄 거야. 10년 전쯤 심한 슬럼프를 겪던 저는 춘천 여행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저와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고요. 그러다 그 친구가 노래를 하나 들려줬어요. 연인을 위해 자기가 직접 만든 곡. 아,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큰 감동을 받자 선뜻 그 친구가 저에게 그 노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젠 그녀를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서 두 사람 헤어졌더라고요. 대신 저도 그 친구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다시 재기하게 되면 이 노래를 꼭 첫 무대에서 불러주겠다고요. 아, 드디어 10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됐네요. 그토록 그 친구가 사랑했던 유일하게 이 노래를 알고 있을 그녀에게 이 노래 편지를 바칩니다. 그토록 그 친구가 사랑했던 유일하게 이 노래를 알고 있을 그녀에게 이 노래 편지를 바칩니다. 그토록 그 친구가 사랑했던 유일하게 이 노래를 알고 있을 그녀에게 이 노래 편지를 바칩니다. 이 노래 편지를 바칩니다. 아저씨! 아저씨 문 좀 열어봐요! 아저씨! 엄마! 왜 빨간 코트 못 봤어? 확실하다니까. 아저씨가 방송에서 그랬잖아. 그 여자만 알고 있는 노래라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항상 불러주던 노래야. 아빠가 준 생일 선물이라면서. 아, 맞아. 내가 장기자랑에서 부르려고 했던 그 노래. 혹시나 내가 그 노래 부르는 거 방송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친아빠가 맞다고. 춘천의 버스 출발합니다. 모른다고 하지 당연히 펄펄 뛰면서. 그래서 내가 뭘 좀 걸었지. 순복 언니가 마르크 삼촌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 알려줬거든. 아, 너 우리 엄마가 찾거든 그냥 적당히 둘러대. 아저씨가 3년 전에 우연히 봤대. 춘천 어디서 카페 하고 있다던데. 근데 나 어딘지 알 것 같아. 일단 확인을 해야지 진짜 아빠가 맞는지. 조금 떨린다.
눈이 따가워서 으유, 코코아 다 식었겠네. 따뜻한 거 다시 만들어줄까? 아, 아니요. 저 식은 거 좋아해요. 어디서 왔어? 인천이요. 인천? 한 잔 더 줄까? 아니요. 혼자 온 거야, 춘천엔? 아, 그게 엄마 아빠는 공지천 한 바퀴 돌고 오신대요. 산책. 저는 추워서 먼저 들어왔어요. 그랬구나. 몇 학년? 올해 중학교 올라가요. 좋겠다, 중학생 돼서. 네. 그래,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불러. 저기... 저기요... 아까... 그 노래... 편지... 근데 이 노래 어떻게 알았어? 아, 너 어제 TV에서 봤구나. 네. 에휴, 세상 참 빠르다. 벌써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더라. 저기요. 응? 이 노래. 이 노래 왜? 참 좋아요. 야, 너 상당히 수준이 높다.
저 여기 자주 와도 돼요? 인천이랑 꽤 멀 텐데.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춘천 올 일 있으면. 그래, 언제든 좋아. 아저씨가 맛있는 코코아 타줄게. 저 엄마가 우리 엄마가 공지천을 참 좋아해요. 그래? 반갑네, 아저씨도야. 아저씨도 여기가 참 좋아. 추운데 안에서 기다리지 왜? 아니에요. 요 큰 길 앞에서 만나면 돼요. 그래, 조심히 가. 졸업 잘하고. 네. 안녕히 계세요. 저기 네? 이름이 뭐야? 아저씨가 이름도 안 물어봤다. 아, 이유정. 오, 만복이요. 만복이? 야, 귀여운 이름인데? 잘 어울린다, 너랑. 감사합니다. 그래, 잘 가. 네. 울었어? 울긴 울었네. 하긴 친아빠인데. 어땠어? 영화처럼 한눈에 딱 알아봤어? 야, 응애할 때여진 아빠를 어떻게 알아봐. 그런가? 사실 웃지마노 하나도 안 변했더라. 뒷모습이 사진 그대로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살 거야? 친아빠랑? 일단 봐야지 뭐. 카페에서 명함 가져왔거든. 전화번호랑 페북 주소 있더라. 어이, 역시 장하다 오만복. 하은아, 너가 나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나? 너도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간 나쁜 아빠를 찾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버려놓고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아빠를 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못됐지 않냐? 자기 딸도 못 알아보고. 난 한눈에 알아봤는데. 만보가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텐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도
하나도 안 보일 텐데. 만복이가 좀 안 좋아요. 눈이. 재작년에 이제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그 뭐지? 그 예, 그것이 예, 그런 식이 있죠. 잉글리시로 레티나이티스 피그멘토사. 망막색소 변성증. 뭐 병원에서 이제 처음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그 점이 제일 미안해요. 아빠랑 엄마랑 또 언니랑 오빠한테도. 언니인 제가 당연히 우리 만복이 돌봐야죠. 제 이상형 첫 번째가 만복이 돌보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남자거든요. 잘생기면 더 좋고요. 있겠죠? 그런 남자? 비네스요? 상금이요. 상금 타서 우리 만두 나중에 수술도 하고 그럴 때 보태면 좋잖아요. 하, 아 진짜! 저희는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면허 따서 제가 이제 만복이 태우고 다니려고요. 그 병이 원래 이제 해 떨어지면 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날 저물기가 무섭게 이제 들어오는 거 보면 속상해서. 이 사람은 요새 영어 공부해요. 참 팔자에도 없는 공부하는 거 보면은 이제 좀 짠하죠. 저 예전에 TV 보니까 그 외국에 사는 어떤 부모는 자식이 불치의 병에 걸리니까 자기가 직접 의학의 서적도 보고 막 공부를 해서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의학책도 보고 그러는데 이게 다 꼬부라 그러지. 힘들지. 아 저기 우리 저 일하는 직원이 필리핀에서 왔거든요. 마르크, 그 친구한테 마르크한테 영어도 배우고 하는데 영어란 놈이 정말 어려운 놈이라서. 아무튼 저 새로운 치료법이 안 나왔나 나왔나 해서 그 동네 병원에도 가고 그러고 삽니다. 아니 저 한 번은 저기 집 앞에서 병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이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으니까 자기 눈을 만복이한테 줄 수 없냐고. 그러시면서 선생님 어쩜 부부가 그렇게 똑같냐고. 사실 뭐, 저도 물어봤었거든요. 뭐 다 똑같죠. 뭐 부부 마음이란 게. 우리는 만복이 엄마 아빠니까. 왜 울고 바보처럼 봐봐. 나 당신 때문에 나도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예. 재밌게 사네. 아직 결혼은 안 했나? Please help. This else. Help. Help. Ad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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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re. Score. 만복아!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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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붙었어. 엄마 붙었어. 엄마 운전벨을 붙었다고. 진짜? Congratulations! 어? Very good! Nice shot! Happy birthday to you! 아, 이건 캔슬이다! 축하해요, 사모님! 아, thank you, thank you! 모두 모두 very, very thank you! 그래? 아, 아깝다. 몇 번만 더 했으면 면허 시험 많이 떨어지는 걸로 기네스북 올라왔을 텐데. 리아 엄마? 리아 엄마! 혜영아! 혜영아 맞지? 혜영아!
리오야, 우리 달리기 시작할까? 저기 저 앞에 뭔가 보이지? 저기까지 뛰어가는 거다. 준비 땅! 리오는 아버지 하나는 참 잘 만났다. 리오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어디 하늘이 가만히 있겠어? 아, 잘 돼야지. 잘 될 거야. 마르크, 지금처럼 리오 잘 키워야 돼.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이 가족을 사랑하는 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뭐야 그 돈 기부어 내버. 어, 내버.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하기? 이 가족끼리 감사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어? 아이, 패밀리 땡큐 노. 슬프면 슬픈 대로, 재미나면 재미나는 대로, 울 때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깨어나주기도 하고, 그게 진짜 가족이야. 리얼 패밀리. 어, 패밀리 돈 기부업 네버 오케이? 예. 뭐야? 너 같이 먹자. 아. 숟가락으로 가장 많이 얻어 터진 놈 기록은 없냐? 기네스인가 뭐식인가에? 나도 기록 도와주마. 어? 아유! 아이고 애 머리 뽀개 시키네. 아 좀 내 정신 좀 봐. 내가 잊어버릴 뻔했네? 그렇지. 우리 만복이 저러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와. 우와. 컨그레츄레이션. 감사합니다. 뭐야? 바람막이 잠바요. 이쁘죠? 편지도 있었네. 아, 읽어요? 사랑하는 딸 만보가 우리 만보기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 잠바는 만보기가 나중에 더 크게 되면 입을 수 없겠지만 우리 식구들은 평생 만보기의 바람막이가 되어줄게. 사랑해 우리 만보기. 만두야, 너 옷 좀 빌려줘. 오빠가 입원해. 엄마, 만두 여기 없는데? 모자라지 않겠어? 미안해. 꼭 갚을게. 근데 진짜야? 확실해? 청첩장도 올려놨더라고. 오늘 1시, 춘천에서. 아니, 그거 말고 진짜 결혼식 끝나고 미국으로 가신대? 아빠 식구들은 다 거기에서 사나 봐. 그래서 아예 미국으로 들어가시나 봐. 오늘 못 보면 이대로 끝날지도 몰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처리 사무로 연결됩니다.
안 받아. 여보, 혹시 누가 몰래 들어와서 자는 만복이 데리고 나간 거 아니야? 유괴? 에이 설마. 경찰에 신고합시다. 전화할까요? 아이 잠깐만, 각자 다들 침착하고 구석구석 찾아봐. 엄마, 만두 가방 없는데? 어? 얘 세잔바 입고 나갔네? 여보, 만복이 집 나갔나 봐. 에이, 만두 걔가 얼마나 겁이 많은데 지금 뭐 아무나 나가나? 만복이 갔어. 아빠 보러 갔어. 빠방 타고 하은이한테 말했어. 혹시 우리 집에서 나 찾거든 그때처럼 잘 둘러대? 아, 아니다. 그냥 모른다 그래, 무조건. 너 설마 벌써 얘기한 건 아니지?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해! 어디 어디? 어디? 근데 만보가 얘 식장이 어디야? 아, 춘천이랬지? 춘천 어느 식장? 어? 아, 끊어졌네. 배터리도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만복이가 알게 된 거예요, 친아빠를. 오늘 가면 아마 만복이가 그 결혼식 다 망쳐놓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걔가 왜 결혼식을 망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에서 나올 거라고 만복이가 늘 말했거든요. 아, 아 머리야. 아 이건 또 뭔 말이고? 만복이는 지 병이 점점 나빠지면 여기 식구들이 고생하게 된다고. 자긴 그런 건 너무 싫다고,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 차라리 친아빠랑 같이 사는 게 여기 식구들한테는 훨씬 좋을 것 같다면서. 헐, 완전 대박. 그래서 지금 거기 가는 거야? 만복이 혼자서? 오늘 결혼하면 바로 미국으로 떠난대요. 그래서 그 결혼식 막으러 가는 것 같아요. 아, 아 불쌍한 우리 불쌍한 막둥이. 여보, 근데 아니잖아. 그 만복이 친엄마가 원래 고아였는데 그 이제 일찍 어려서 이제 만복이 친아빠를 만났대요. 근데 이제 애 아빠가 만복이 가진 걸 알고는 그냥 도망을 간 거죠. 기구하지 뭐. 뭐 그래도 이제 만복이 이제 엄마가 혼자서 이제 만복이 낳고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 했나 봐요. 그렇지. 이제 뭐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이제 만복이가 자기 딸도 아닌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웠다네요. 그렇지. 맞아, 맞아. 근데 뭐 그 남자 집에서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헌날 이제 만복이 엄마를 이제 못 살게 하니까 이제 그 남자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2년? 2년. 2년 이제 살다가 만복이네를 이제 떠나게 된 거죠. 이 만복이가 아빠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아마 그분일 겁니다. 예. 만복이 원래 이름이 이유정이었으니까. 이유정. 예. 아마 그 이름도 그 아빠가 지어줬다고. 네, 그 사람이 예. 계속 이렇게 가게만 하면 어떡해.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야지. 아, 춘천에 있는 예시장 검색해보자. 그리고 전화로 확인하지 뭐. 야, 전화로 어떻게 확인해. 다짜고짜 전화해서. 혹시 오늘 만복이 친아버지 거기서 결혼하시나요? 이러냐? 아니 저 컴퓨터인가 때 청첩장 올려놨다며. 서로 친구 사이 아니면 못 봐. 아니 분여지간인데도 못 봐? 한준 그 총각은 계속 전화 안 받아? 그 가수 알 거 아니야, 이름이라도. 한준인지 한잔인지 인가 또 어제 술 먹고 뻗어있나 봐. 전화 계속 안 돼. 오! 맞다! 아, 우연히 저와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고요. 이름! 한준이랑 똑같다고 했어. 저 아저씨 강원 웨딩홀로 와주세요. 아, 예. 네네 맞아요. 신랑 이름이 한준. 아 네 한씨요? 아 감사합니다. 어? 도착할 수 있겠어? 다들
꽉 잡아. 왼쪽. 오른쪽. 여보. 괜찮아. 아, 여보. 오른쪽. 꽉 잡아. 아저씨 아직 멀었어요? 내가 원래 번화가라서 좀 막히는데 이 앞에 사거리만 지나면 돼. 근데 혼자서 거긴 왜? 누구 결혼식 가는 건데? 아빠요. 아빠 결혼식이요. 이제 신랑 한준군과 신부 이지연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누구 맘대로 결혼을 해? 이 결혼 절대 안 돼! 안 돼! 아휴, 왜 그래 진짜. 빠른 길이라며, 빠른 길이라며. 잘난 척하더니 그냥. 저 몇 분 남았어? 15분. 안 되겠다. 뛰는 게 바라겠어. 당신 운전해. 어? 내가 어떻게 해? 신분들 하면 되지. 뭐야, 안 내리고. 알았어. 오빠! 길 알아? 어? 길! 일단 뛰어!
지금부터 신랑 한준 군과 신부 이지은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이렇게 울고 있는 널 바라만 볼 수 없어서 내 맘 모두 담아서 너에게 편지를 써 여전히 우릴 비웃는 고단한 이 세상 속에 지쳐 있는 너 그래도 떠올려줄래 처음 내게 왔었던 그 여름밤 너의 환한 미소를 혼자였던 내게 위로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나를 안아주는 사랑이 되고 이런 너를 나는 영원히 지켜줄 거야 변함없는 시간이 돼줄 거야 아 저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너를 사랑해 내일이 와도 다를 것 하나 없는 내일이 와도 지금처럼 나는 널 위해 살아갈 거야 널 꿈꾸는 세상에서 살 거야 기억해줘 널 향한 내 사랑을 Thank you.
괜찮아. 아,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마마가. 가장 행복했을 때요? 운동화끈 풀렸을 때요. 저 집에 처음 왔을 때 축하해준다고 식구들이랑 모두 놀이공원에 갔거든요.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처음 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신나서 막 뛰어가는데 운동화끈이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운동화끈을 묶어주면서 말했어요. 이제부턴 엄마가 해줄게. 평생 엄마가 해줄 거야. 그때부터 저는 늘 행복했어요. 하은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 사실 아빠. 응? 나 꼭 해야 될 말이 있어. 만보가 그게 잠깐만. 그래 그렇게 해. 진짜 고마워. 아, 진짜로. 저기. 어, 너 만보견이야.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이야? 식구들이랑 놀러 왔다가. 만보가. 너 혹시 아까 축하하시고 아 운전 조심하고 잘 가라. 어? 애들 좀 아저씨 결혼했어. 참 그리고 아저씨 오늘 미국 가. 이제 와서 안 올 것 같은데. 아저씨. 응?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포기하는 거 아니래요. 사랑하는 일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론 절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시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옆에 있어줘야 돼요. 꼭. 그래 알았어. 꼭 기억할게. 야 오늘 만보이가 아저씨한테 최고의 결혼 선물을 줬네. 고마워 만보가. 안녕히 가세요. 그래 만보이도 잘 가.
아저씨! 결혼 축하드려요. 이제 가자. 그래, 우리 이쁜 만복이. 잊지 할 수 있을까? 황 PD님한테 전화해놨어. 최대한 빨리 가보겠다고. 엄마. 엄마 보여? 엄마가 좋아하던 곳이야. 이젠 여길 떠올리면 엄마가 생각나겠지? 나 엄마한테 미안한 게 있어. 사실 엄마가 매일 생각나는 건 아니야. 가끔씩만 엄마 생각을 해. 그래도 영원히 엄마를 잊진 않을 거야.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빠진 사람 없지? 네. 예. 자, 출발. 근데 너 오늘 미... 아, 죄송합니다. 미국. 한국 타서. 와, 이거 엄청 되게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까? 부드러워.